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오늘은 자유통일 칼리지 일기 수강생들을 좀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이두 분을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멀리에서 오셨는데요. 어디서 네, 오신 거예요? 저희 화성에서 아이구야, 기차 타고 기차. 갈아타고 이렇게 네. 오셨겠네요. 예. 본인 소개들을 좀 이렇게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저희 신랑의 와이프로 주부로 아, 부부시죠. 일하면서 네 예. 일하면서 주부로 있으면서 요즘 이런 시국 때문에 유튜브 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알리고 있어요, 주변에. 아, 그래요? 우리 신랑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 저는 이제 프로그래머입니다. 예. 어, 그래요? 아주 네. 좋은 일을 하시네요. 아, 네. 아, 예. 요즘에 프로그래머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닌가요? 네, 중요하죠. 네. 이 요새 앞으로는 뭐 모든 일이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요새는 또 IoT 시대라고 해서 정말 예.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칼리지에서도 강의를 하셨는데, 한희훈 교수님께서 4차 산업 시대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 출판 기념회에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이 AI는 그냥 좌파우파 없을 것 같죠? 거기도 좌파우파가 있대요. 그러니까 좌파 프로그래머가 이제 계속 좌파 그거를 계속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좌파 공산 종북이 되고 종북 AI가 되고, 예. 뭐이 자유적인 자유민주주의적인 이거를 계속 하게 되면 그게 우파 AI가 된다는 거예요. 와, 이게 이 좌파 AI가 태어나면 이거 정말 골치가 아파질 것 같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사람이랑 똑같네요. 예, 그렇대요. 아이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좌파들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AI까지 동참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AI는 공정할 것 같아가지고, 판결을 지금 이상한 판사들이 많이 이상하게 하잖아요. 아, 그래서 AI가 판결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을 좌파들한테 먹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될것 정말, 네. 같아요. 근데 자유통일 칼리지는 어떻게 등록하시게 된 거예요? 아, 저희는,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너무 얌전 안 하셔도 돼요. 아, 저희는 이제, 탄핵 이후로, 저는, 정말 이럴만한 일인가 싶어서, 아, 탄핵 예. 때 의심을 가졌군요. 그냥 별로 원래 관심 없었어요. 예. 뉴스나 뭐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었고, 그랬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좀 너무 이렇게,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좌파 방송, 파파이스? 이런 거를 파파이스. 보게 됐어요. 근데, 나름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봤죠. 한참 보다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했는데, 아, 이런 것들이 내가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도 있구나 하면서, 이제 그분께서 이제 김성욱 대표 유튜브를 이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또 이렇게 신앙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신앙을 기초로 한그 사실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알려주시는데,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점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너무 잘못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정신을 다시 차리고 아 차차 이제 진실을 알아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완전하게 막 이렇게 완전하게 알아가지는 않았지만 네. 이제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막 머리가 아팠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 이제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이제 말씀하시다가 이충근 박사의 그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하면서 어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지 하고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서 봤는데 그 국제 정세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그런 건 전혀 몰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또 한참을 봤죠. 보다가 보면서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우파 방송들을 보면서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잡아오면서 그러다 이충근 박사님 TV에서 박상봉 박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자유통일 칼리지를 이제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충근 박사님과 함께 그래서 아 저거다 싶어가지고 아 그동안 너무 많은 정보들 가운데서 막 정말 진실도 알고 싶고 또 이런 탈북민들이 어떻게 정말 그 상황에서 나와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진실을 외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가 않고 뭐 이런 상황이 너무 저희가 이제 자유통일에 대한 그런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실상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정말 우리가 자유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말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왔는데 이제 그 자유통일 칼리지 광고를 하시는 걸 보시고 저거 내가 기다리던 거다. 아, 그래요? 네, 싶어서 필이 딱 왔군요. 네, 네. 너무 이렇게 뭔가 배우고 싶고 뭔가 이렇게 참여하고 싶고 한데 그럴 만한 게 없었고 근데 저걸 딱 이렇게 강의 커리큘럼도 딱 보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던 분들도 나오시고 이러니까 너무 좋겠다 싶고 또 이제 탈북민들도 나오셔서 직접 강의하시고 네. 이러니까 저거 정말 들어보고 싶다 저거 참가해보고 싶다 싶어서 이제 신랑한테 말해서 바로 신청을 했죠. 근데 같이 듣자 해가지고 예. 아 그래서 같이 듣게 된 거예요? 네네. 아, 신랑은 일도 하고 네. 토요일에 할 일도 많을 텐데 네네. 어떻게 그래도 아내가 가자 그럴 때 선뜻 네. 응하게 되시던가요? 그 당시 저도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예. 저는 은혜아 진리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은혜아 진리교회 안에서도 그 내용 때문에 분분했었습니다. 예. 왜 목사님께서는 정말 바른 소리를 하신다고 정말 진실에 입각해서 정말 진실될 목소리를 내신 건데 그 목소리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정말 자기들의 사상적으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는 신앙이 우선인데 인본주의 사상이 우선이 아니라 신앙이 우선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에 입각해서 그거를 판별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생각해 보고 나서 이걸 판단을 하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교회 보통 계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았고 제 친구들도 너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저도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감사하기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를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교회가 아니냐 예, 그 성경에 입각한 걸 딱 보고 성경을 보고 목사님을 보고 성경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성경을 보고 저를 봤는데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과연 신앙적으로 틀린 건가? 그렇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고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솔직히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논쟁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가기보다는 교회에 남아 있어서
이걸 내가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내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다. 이게 말씀 자체가 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이 뭐 교주처럼 내가 목사님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좀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되겠다 해서 저는 교회에 남아서 이거를 계속 지켜보면서 와이프를 통해서 정보들을 많이 접했거든요. 그러면서 와이프가 이제 또 자율통역 칼리지라는 게 있다. 한번 여기 가서 한번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 좌파 방송도 많이 봤으니까 한번 우파 방송도 한번 많이 보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건데 정말 자율통역 칼리지 와서 아 정말 상황이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는 걸 너무나 정말 많이 느끼고 더 있습니다. 느끼게 됐군요. 예. 그 지금 2016년 11월에 이제 10월 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그 우리나라의 탄핵 때문에 태극기 바람이 불고 촛불들이 이제 막 떨쳐 나오고 막 이런 이제 아주 국가적인 혼란 상태가 만들어졌잖아요. 정말 총소리만 나지 않았지 엄청난 전쟁을 실었고 맞습니다. 우리는 졌죠. 지금 예,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이 부인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진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지를 빼앗긴 상태에서 그 이 촛불 세력이 하고 있는 반체제적인 이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눈뜨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혁명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어떻게 자유통일 칼리지가 그런 면에서 그 우리 두 분에게 어떤 좀 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많이 여러 강사분들, 강사님들을 통해서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정말 이 나라의 정말 그 대한민국의 그 역사와 또 정말 그런 중요한 가치들을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왔었는지 또 북한 주민들이 어떤 정말 그냥 어렴풋하게만 알았던 그런 북한 주민들의 실상 그런 체제 이런 것들을 그 북한 체제들을 알면서 제대로 알면서 아 정말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듣던 그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구나. 정말 진짜 그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생생하게 들으니까 이거 정말 사람 살 때가 아니구나. 아 진짜 가슴이 아프고 진짜 이게 현실인가 싶기도 하고 정말 네, 정말 그런 것들을 알게 돼서 너무, 아, 진짜 너무 몰랐구나, 내가. 제가 너무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아, 정말, 왜 이런 거를, 네, 왜 좀 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아, 지금은 또 매스컴이 가려져 있으니까, 진실보도가 거의 없잖아요. 뭐 한다 해도 진짜 중요한 건 빼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부분의 국민들이, 뭐 지금 많이 깨어나고 있지만 많이 이제 진실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지만 지금 TV를 켜서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또 얘기를 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고 아 그런 건 진짜 상관없는데 제발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만나봤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막 벽을 문이랑 막 우기는 특징이 있어요. 만나본 적 있어요? 아 예, 너무나 많이 만나고 있고요.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막 벽을 막 문이랑 막 우겨요. 아 뭐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정말 답답했고 저도 정말 자유통일 칼리지가 아니었으면 저도 참 비겁했을 것 같아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이건 정말 그냥 가운데에서 그냥 저게 맞나?
이게 맞나? 막 아직도 이러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그때도 보면 저는 어떨 때는 이게 맞는 것 같다 하고서 막 이렇게 올려갔다가 이쪽에서 또 하면 이게 맞는 것 같네 하면서 막 이렇게 올려갔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정말 자유통역 칼리즈를 통해서 이거를 정말 제대로 알게 되니까 정말 감사하고 그 안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부터 그다음에 정말 갈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뭐 이승만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 여기까지 왔어요. 원래 그 전까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사람들. 아예 몰랐죠.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좌파 사상에 완전 흡수돼가지고 좌파 방송에서 하는 그런 것들 하도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이 한국의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데까지 와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뿌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때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한국이 정말 와, 그 당시 때 정말 이승만 박사 없었으면 한국도 공산주의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까지 정말 그때 건국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다 좌파성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김구 선생도 그랬고 여운형 선생도 그랬고 주로 이제 그 해방 그 직후에는 그러니까 일제에서 해방된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그리고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도 그런 그 대부분이 좀 그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죠. 그때 그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전 유일하게 이승만 대통령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주신 분들은 북한에서 김일성한테 재산을 몽땅 몰수당하고 다 빼앗겼잖아요. 이분들이 내려오셔서 이제 서북청년단 이런 그 반공 단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서 그래도 오늘날 이런 그 정말 지속 가능한 번영과 생존과 그 풍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부정해요. 난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해가 왜들 그러는지. 반갑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라는 게 양심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입이 축으로 들어도 말은 바르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수의 체제를 부정했던 자들이 지금은 이제 다수가 돼가지고 기득권이 됐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건국을 부정하고 맞습니다. 이 체제를 이렇게 변혁을 해서 그 뭐 토지 국유화를 한다든지 내지는 뭐 평화통일의 간판이지만 사실은 보면 북한에 그냥 투항을 해서 맞습니다. 항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통일이 아니라 북한 공산왕조 체제에 이렇게 예속시키려고 하는 이런 지금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분이 처음에 뵐 때보다 칼리즈 다니면서 얼굴이 되게 밝아지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저희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데 근데 이런 그 전국 가운데 혼란스러울 때 이제 자유통일 칼리즈를 먼저 이게 듣기 전에 막 이것도 듣고 저것도 하면서 막 정말 뭐가 진짜일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면서 서로 또 막 저도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도 하시고 이럴 때 이제 신랑은 신중하게 이렇게 했지만 저는 좀 흔들렸어요. 왜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도 하시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차차 이제 알게 되니까 아 정말 이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었구나. 진짜 이 나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정말 용기 있게 말씀하신 건데구나. 아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신랑이랑 이제 그 이 칼리즈를 이제 들으면서
수업도 듣고 이제 오신 그 분들이랑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정말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하면서 정말 우리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 잘 몰라서 답답했던 것들 막 그런 것들도 지금 상당히 잘 된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네, 해결이 됐고 뵀을 때보다 네. 지금은 저 부부 정말 질투날 정도로 교감 네. 확실히 교감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런 거 좀 있습니까? 맞아요. 네. 네. 정말 신앙이랑 일단 신앙이 같아서 어 이게 의사가 신앙적으로 달려가는 부분이 없으니까 좋고 그럴 때 이념적으로도 이게 신앙이 같고 신앙이 같으니까 이념이 같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방향은 북한의 노예를 해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노예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이게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보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 다음부터 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엄청 같은 엄청 가까워 보여요. 막 이렇게 일심동체로 움직인다는 게 딱 보일 정도예요. 정말 이제 정말 한번 너무 부러운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정말 자유통일이 되실 때 그 북한 사람들에게 야 진짜로 행복한 부부상이란 이런 부부다 이렇게 내세워보시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 정말 너무 뵐 때마다 이제 그 감동스럽고 너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 정말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자유통일 칼리지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이런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도 한때는 그렇게 이렇게 쏠려가던 사람이라. 정말 저도 지금은 아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 답답한데 아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 정말 아 겸손해야겠구나 아, 나도 한때 그랬어 그러면서 맞아요 네. 다른 사람하고 교감할 때 네. 나도 그랬어 맞아요 그게 가장 잘 교감돼 아, 네. 나도 그때 그랬어 진짜 그런데 내가 진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예 네. 네. 진짜 그래서 너무 진짜 제가 이렇게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뭐 잘나서 이렇다 막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고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그 교회 친구들 네. 중에 좀 많이 오시라 그래요 네네 그래도 교회도 튼튼해질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럼요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니까 학생들을 보내면 네네. 저희들이 진짜 교회가 할 일이 노예들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인간을 인간에게서 해방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거는 인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에게 메인 몸이지만 인간에게는 절대 메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또 북한의 주체 사상이잖아요. 거기는 공산주의만 돼간 게 아니라 왕조. 신앙 어떻게 보면 약간 신앙적인 부분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조 체제라 종교 체제라서 그게 이제 그 너무나도 나쁜 조합이에요. 네, 북한이 너무나도 이제 그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 그 이렇게 우리나라도 500년 왕조잖아요. 네, 원래. 왕조에다가 그 공산주의에다가 그 또 그 뭐 왕조니까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유교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당당히 이렇게 엮여가지고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그 지금 폐쇄적인 집단을 만들어냈고 그 폐쇄적인 집단을 만든 결과가 지금 300만 명이 굶어 죽고 뭐 그러니까 이런 그 참혹한 거거든요. 김일성이 사라질 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4대까지는 무난히 갈 거다. 지금 3대 왔어요. 예, 그래서 4대를 꿈꾸고 있는 저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집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국가에 살면서 그런 체제에 매혹이 된다는 게 정말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정말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건 정말 이거는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치열한. 네. 그 이번에 그 학생들이 한 56명 뭐 그 등록을 했었잖아요. 네. 졸업하신 분은 한 43분 정도.
그렇게 되는데 어땠어요? 분위기는 좋았어요? 분위기 네 처음에는 이제 다들 막 정말 세상에서 정말 이제 사람들이랑 말하면 막 이렇게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고 욕먹고 정말 대다수가 잘못 알고 있고 소수가 잘 알게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어디 가서 말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다들 모여가지고 뭐 그렇지 않으신 분도 간혹 있으시지만 그래서 이제 다들 약간 동병상련? 네, 네 동병상련이었죠. 그래서 정말 비슷한 마음들로 모여서 이렇게 정말 함께 하면서 더 이렇게 끈끈해졌는데 네 정말 이제 처음에는 그냥 통일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그런 바람은 없으시고 그냥 우파 쪽에 있으시면서 정말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나 그런 어떻게든 이 대한민국을 살려보고 싶으셔서 오신 분도 있고 뭐 이제 신앙 있으신 분 중에서 정말 북한 죽어가는 그 정말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북한 주민들의 늘 자유케 하고 싶은 그런 소망으로 정말 배우려고 오신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또 막 네 그런데 정말 이제 결국에는 정말 우리가 이걸 배우니까 아 우리가 대안은 하나다 자유통일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왜냐하면 그 이 공산 왕조의 뿌리를 없애버려야 돼요 네 그리고 통일이라는 게 비용 들여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맞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민주주의 그 체제를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 다 하나님 주신 팔다리 있는데 자기들로 일해야죠. 맞습니다. 공부하고 네. 일하고 네. 열심히 살아서 우리처럼 또 이런 나라를 만들면 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때 뭐 누가 돈을 줬거나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네. 다 우리 그 국민들이 이 민주주의 이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다 개인의 어떤 자유가 있고 소유권이 허락이 되니까 네네. 정말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 된 것이 나라가 잘 된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지금 이런 체제를 그 지금 그 이상한 체제로 바꾸려고 하고 뭐 대통령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겠어요? 맞지. 나는 내가 우리 아들 삶도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난 내가 낳은 아이지만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로서의 개체예요. 맞습니다. 네. 인격체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네. 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에 의해서 본인이 자기의 운명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네. 내가 뭐 엄마라도 자기 아들도 책임을 못 지는데 대통령이 무슨 수로 아니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을 지겠어요. 이거야말로 오만 중에 오만이죠. 그리고 사회주의를 해서 사실 잘된 나라가 이 역사상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 왜 국가에 의지를 해요? 남이 조종하는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맞아요. 네. 얼마나 불공평한데 맞아요. 그게 절대 평등하게 해주겠다 그러지만 절대 평등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 사회주의가 정말 그냥 따져봐도 정말 전혀 이로운 게 아니라는 것 그런 걸 다 떠나서 정말 이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맞아요.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인본주의고 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네. 맞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렇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세워주신 나라인데 그렇죠. 네. 그 공산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오만해서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맞습니다. 평등하게 해주겠다는 게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지 뭐예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 맞지 않는 거고 그 저는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공부를 하면서 딱 생각한 게 통일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자유의 불모지였던 이 남한의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네. 걸 세우셔서 네. 개인의 자유권, 네. 사적 재산권, 네. 그다음에 생명권을 네. 부여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보장만 해주면. 네. 그래서 그런 나라를 네. 북한에 세우면 된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네. 애통합니다. 네.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버릿고개도 없앴죠. 네.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 10위권 이내에 들어갔죠. 네. 경제 강국이죠. 네. 네. 우리가 뭐 부족한 게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왜 이런 나라를 부정해요? 맞아요. 그리고 왜 북한식 체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300만 명 굶어 죽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도 참혹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 칼리지 그 26개 강의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어떤 강의였나요? 되게 먼저 얘기해.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요. 얘기했잖아요. 예. 저는 김정민 박사님 예, 예. 강의도 예, 좋았고 정말 좋았고 예. 저는 이충근 박사님 예. 강의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충근 박사님 너무 멋있다고 생각한 예, 게 예. 강의랑은 약간 좀 다른 건데 지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예. 강의 끝나고 이렇게 그 저녁 먹으러 갈 때 예.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호프집에 간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뭐 그 이충근 박사님은 나는 아예 술이 한 잔이라도 오는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아예 가기 싫다고 완전 이렇게 딱 부정을 해버리시고 가시는 모습이 이충근 박사님도 제가 알기는 크리스찬으로 알고 예, 있는데요. 그 교회 다니세요. 예. 예 근데 와 정말 멋있다. 아 나도 저렇게 정말 내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충근 박사님 보고서는 이충근 박사님 뵙고 그다음에 여기 잘 통하는 칼리지 들어오면서 저도 저의 색깔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색깔이 아니라 소신이 생겼겠죠. 예. 단어 선택을. 예. 소신이라는 네. 예. 새로운 색깔이 예. 생기신 거죠. 네. 어쨌든 두 분 이번에 같이 모시고 저희들이 그 3개월간이라는 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네. 여정을 함께 했는데 예,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정도 많이 또 좀 들고 네. 하룻밤 사이에도 뭐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하지만 예, 어쨌든 그 뜻이 통하니까 네. 좀 더 많은 정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10년을 같이 있어도 왜 이렇게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뭐 우리 주변에 그렇지만 정말 그 소중한 부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저야말로 고맙게 예, 생각을 했어요. 예. 그 지금 프로그래머로 활동하신다 그랬죠? 네네. 예, 어떤 프로그램? 뭐 게임 같은 거 만드시나요? 게임 같은 거는 아니고요. 가전제품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에 네. 임의용기기, 의료기기 안에 그러니까 이런 인베디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걸 하네요. 예, 그래서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그 프로그래밍을 해서 짜나요? 네네. 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막 이렇게 프로그램 정말 시언어 뭐 시뿔뿔 이런 뭐 네. 시샵 이런 걸로 그 프로그램의 언어로 막 이렇게 만들어서 예전에는 전자회로 같은 걸로 이렇게 예.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이제 프로그램으로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텀 같은 게 막 기능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전 막 이렇게 막 로봇 청소기 기능들이 많잖아요. 예예예. 예, 예. 뭐 모터를 움직인다든지 예. 예, 뭐 지능을 주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렇죠. 이렇게 돌아다닌다든지 그런 예. 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네. 우리 그 누나 밥상에 네. 로봇 그 서비스 네. 홀서빙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친절한 로봇을 좀 모셔다가 네네. 홀서빙을 좀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정말 올릴 방법이 없어요. 그 저기 그 로봇을 모셔오면 될까? 예,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는 예. 시대네요. 예, 그래서, 아유, 진짜 우리 정용기 예, 선생님은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아, 네. 앞으로 아, 네. 이제 통일을 위해서 네. 프로그래머들이 쉬어야 될 때가 정말 많을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을 거예요. 네. 우리 김가연 선생님은 뭐 남편을 그냥 내조만 하실 건가요?
원래 전공이 뭐예요? 아, 전 중국어 교육 전공이고요. 오, 진짜요? 네. 근데 이제, 네. 뭐 중국어 가르치는 일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예. 네, 지금은 그냥,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조하면서 공부하는 게 더 좀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또 역사에 대해서도 좀 더 책도 더 읽고 공부를 더 하면서 아는 게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예, 지금 당분간은 일을 안 하고 있고 뭐 처음에도 이제 예, 그런 네, 고민을 안 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지금은 이제 목적이 너무 생겨버려가지고 에. 우선은 네. 급하지 않는 이상 아직은 일을 안 할 것 같고요. 좀 공부를 예. 좀 해서 계속 남편 알려주고 예. 또 주변 알려주고 이런 게 그래요. 요즘 주 일이에요. 그 남편을 많이 알려드리면 그 프로그램으로 네네. 그런 걸 뭐 어떻게 해서 개발을 좀 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뭐 좀 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예.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다양하게 요즘엔 유튜브도 있고 한데 예. 꼭 뭐 이렇게 사람이 나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나? 아 정말 그런 데에 있다면 저도 정말 동참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 예. 방법들도 있을 거고 정말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예, 약간 좀 예. 재미있게 네, 젊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네네. 이렇게 그 좀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아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하시기에 어떤 기계적인 네. 이 기능은 기계적인 기능 때문에만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인문학하고 기계적인 기능이 이렇게 잘 배합이 돼야 그 훌륭한 그 어떤 시스템이 시스템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 제가 구글 그 상무 한 데서 코리아 디스크 상무 한 데서 특강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앞으로의 그 미술 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네. 예, 그리는 사람이 더 잘 그릴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지금 구글이 갖고 있는 그 뭐 그런 어떤 그 구글은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이용한 기술이죠. 구글이 네. 하는 모든 거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 발전된 걸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놀랐는데 아유 우리 오늘 또 전 선생님 보니까 미래가 찬란해 보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집 잘 간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예. 네. 잘 통해 칼리지를 네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지금 이런 혼란한 시대에 정말 알아야 되는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이 안에서 정말 마음이 맞는 분들을 만나서 함께 정말 네 애국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또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래요? 네. 시대가 부른 거죠, 시대가. 네. 우리 네. 저기 정용기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도 일단 자유통역 칼리지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정말 자유통역 칼리지는 정말 일단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자유통역 칼리지 뭐 2기 3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지만 네.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오셔서 정말 듣고 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적인 이런 흐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정말 직접 와서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그 크리스찬의 가치 정말 성경이랑 부합되는지 정말 이게 틀린지 정말 그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정말 그래요? 그게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독립정신은 다 읽으셨죠? 조금 다 읽었습니다. 어때요? 예. 정말 너무 저는 그 네. 우리가 앞으로 건설해야 되는 그 북한에 네. 예. 그 이제 저는 그 통일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북한까지 확산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는 아직 왕조체제만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독립정신에 막
감동을 받은 이유는 독립정신을 쓸 때 당시가 1904년이잖아요. 그때하고 북한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승만 대통령의 그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이 원대한 구상은 그때 만들어진 거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그 이 밑바탕에 그 신념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미국을 그 이렇게 사실 미국을 딱 끌어들여가지고 막 엄청 어떻게 보면 사기꾼 엄청 사기친 거예요. 미국, 미국이 당한 거죠. 네. 네, 좋게 말하면 엄청 그 미국을 이용한 거고 네. 사실 맞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요만한 나라에 엄청 끌려다니면서 당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그 당시 때 정말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네. 독립된 독립적 개인에 대한 어떤 그 성찰 또 어떤 국가 그런 그 독립된 개인들이 모여 사는 어떤 그 존엄 있는 국가는 이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엄청난 그런 철학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네. 미국이라는 사회를 움직일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네. 정말 하거든요. 정말 국민을 사랑했던 대통령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독립전선 꼭 필독하시고 네. 맞아 다 읽겠습니다. 집에 사람들에게 많이 또 알려주시고. 네. 네. 예, 오늘 자유통일 칼리지 일기를 수강하신 두 분 모시고 예, 이런저런 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저희들이 자유통일 칼리지 2기 수강생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뭐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 차원의 소라기보다도 예, 이분 그 자유통일 칼리지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칼리지를 마쳤을까라는 궁금증도 있고 앞으로 우리 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동지들이 어떤 그 생각을 가져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이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빨리 이쁜 아기도 낳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